예,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은 매매 물건입니다. 건물입니다. 위치는 동경 토시마구 기타 오츠카 지하하고 지하에 테넌트하고 1층부터 입구가 가게가 평수가 적어서 1층부터 2층, 5층까지는 따로 갇히고, 그러니까 지하 두 군데 빌려준 거죠. 건물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고, 일단 지하 1층, 지상 5층입니다. 요 주변 환경입니다. 요 도요코엔 호텔 있고, 여기서 한 3분 기타구치. 땅은 26.57평입니다. 26.57평. 건축 면적은 430.18평. 주변 환경입니다. 그러니까 건축 연도는 1997년 됩니다. 97년도 10월 달. 이거는 상업 지역이고, 준공 검사 승인은 없습니다. 건폐율은 80%고 용적률 600%입니다. 이 주변 환경입니다. 쭉 보시면 상업지역, 지역에 맞게끔 점포가 많이 들어와 있죠. 들어있죠. 그다음 집세는 연간 2천만 원. 그럼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에 투자 대비는 3.13% 비싼 편이죠. 적은 편이죠. 투자 대비해서. 주변 위치는 좋습니다. 위치는. 요거는 야마네 뜻은 한국의 지하철 2호선하고 비슷한 순환선입니다. 요 주위에 보시면 이제 막 가라오케, 체인점, 빅크 에코, 가라오케 체인점입니다. 만드는 도시락 가게, 라멘 가게. 보시면 병원 크리닉 있고, 저 멀리가 이제 JR 야마노테센 오츠카 기타구치입니다. 기타구치. 요거는 한참 요 근래 개발이 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신축 건물이 역 앞에는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. 요건 특이하게 이제 오츠카 역 앞에 다른 교통편이 이제 도댕 아라카우스 선이 지나갑니다. 저 오시마 한 신축 맨션이죠. 한 30층 정도 되네요. 입지 조건이 중요하니까. 요건 스타벅스 커피숍. 요건 역 바로 앞에 있어요. 저는 호텔 같습니다. 네, 로타리죠. 로타리 근교 풍경 보시고. 동경의 물건들이 막 가격은 6억은 월세 비해서 좀 세다고 봅니다. 요쭉 보시면 이제 신축 건물들 8층 정도 되네. 쭉 이제 역 바로 옆이고 동키호테 이제 막싼 물건들 갖고 체인점인데 많이 커졌습니다. 신주쿠도 있고 오츠카도 있네요. 조금씩은 절로 가면 왕복 2차선 솔로 따라서 근데 이제 동경 오츠카는 약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성인들의 약간 뭐랄까 성풍속에 관한 가게들이 좀 많습니다. 신주쿠도 많지만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가게들이 좀 들어와 있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투자 수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좀 이미지적으로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. 네. 쭉 보시면 저 멀리는
도요코인 호텔이 있고, 낮에도 이제 반짝반짝 하는 간판들이 이제 이런 가게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, 살 때도 좋지만 팔 때도 좋은 환경, 입지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이라고. 이제 뭐, 요 앞에 보시면 도요코인 호텔. 한국도 있죠. 오른쪽에는 이제 동전, 코인 주차장 있고, 도요코는 한 좀 꽤 크네요. 주차장 완비되어 있고, 한 10층 이상 되네요. 보통 객실 1박에 한 7,000엔에서 10,000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건 자전거 주차장입니다. 요새 한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루에 8시간은 100엔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러브호텔이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. 기준은 없는데 보통 이제 휴게타임, 비즈니스 호텔은 휴게타임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휴게 몇 시간을 빌려주기로 하고, 10시 이후는 이제 숙박을 가. 그 다음에 아침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러브호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약간 또 화려하죠? 저 위에 언덕 위에 도로가 나오고, 아까 대상 물건에 6억 5천에 그 정면에 있는 주변 환경들. 이것도 이제 왼쪽도 러브호텔을 보시면 됩니다. 좀 화려하다고 보이는 게 러브호텔이라고 보시면 거의 한 80평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. 쭉 가시면 이제 그렇게 아까 그 물건의 바로 앞에 상권하고는 좀 틀리게 이면 도로입니다. 맨션 많고 이런 가게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요거는 한국의 안마 시술소 비슷한 그런 이미지의 가게입니다. 요것도 몇 군데 체인점을 갖고 있습니다. 몇 점포 직영점이죠. 요건 러브호텔이고, 아까 도요코인 호텔 뒤쪽을 한번 돈 겁니다. 자, 매매 물건은 매매 가격은 6억 5천이고, 소유권이고, 동경 토시마코 기타 오츠카 있고, 지하 1층, 지상 5층입니다. 땅은 26.57평. 그러니까 1996년도 지은 거고, 연면적은 130.18평, 점포하고 지금 사무실입니다. 상업지역이고, 그러니까 건폐율은 80%에 용적률 600%입니다. 투자 대비에는 3.13%, 월 한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쭉 나와서 다시 한번 쭉 보는 겁니다. 맞지 않은 규동, 고기, 덮밥집 체인점을 보시면 되고, 이거는 쌀가게입니다. 쌀가게. 쌀의 전문점. 그러니까 우동가게 전문점. 그렇게 큰 번화가는 아닌데, 상업지역 치고는 신주쿠 이런 역에 비하면 작은 동네죠. 역이죠. 야끼니쿠는 고깃집입니다. 우리나라 말로. 이 오른쪽에 요번 소개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. 6억 5천입니다. 기타 오츠카에서 3분입니다.